제품을 올려라. 이렇게 딸라. 사람 얼굴만한 왕만두.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촉촉촉촉.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마음이 안 좋을 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부장님. 왜 이렇게 늦게들 와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부장님. 아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좀 주물러 봐요, 그래요. 아유, 아유, 아유. 야, 팔 좋네. 아유, 부장님 팔 좋아. 아유, 아침부터 이렇게 만져주니까 또 기분이 확 좋아지네. 이거 좀, 이거 와서 이거 좀 다 같이 보도록 해요. 야, 뭐... 일단은 뭐 우리 윤 인턴은 실적이 쭉쭉 치고 올라와서 벌써 부장 한번 찍었죠, 제가. 아유, 그렇죠. 뭐. 대리죠, 지금. 대리인데. 지금 제 대리인가요? 아, 윤 대리 아닌가? 왜 제가 대리? 그때 저번에 엉망이었죠? 예예. 이게 한 친구가 이게 많이 떨어지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인턴으로서 딱 한마디만 드리면은 인턴은 발언권이 없어요. 아니 한마디만. 아 그래 한마디만 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상향을 합니다. 주식에서도 아...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는 이렇게 꽂아버립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몇 번 당했어요. 아니 지금 뭐 사네 이거 정리도 아무도 안 하나봐요. 네, 대리. 아 이거 누가 아니 이거 아니 제거 아닙니다. 인턴 내가 인턴일 땐 말이야. 이거 그냥 뭐 쓰레기가 없었어요. 아니 누가 씻는 건데 이렇게 깔창 있으면 제 거일 수도 있는데. 야 이거 뭐 에어가 들어있네 이거. 깔창이 진짜 푹신하네요. 깔창 외길 인생 33년. 깔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단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봤을 때. 냄새를 봐. 새 냄새가 납니다. 야. 네, 아니 근데 이니셜 아닙니까? 뭐야? HJN. 잠깐만. 자, 이니셜을 해줘. 회장님이네. 회장님. 아이고 우리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영광입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름이 회장님이에요? 회씨예요. 아 귀여우시네 우리 회장님. 야 진짜 회장님 영화신가봐요. 아이고. 아 여보세요. 야 분발하는구만. 아 인턴 분발하는구만. 이 부장입니다. 손을 못해요? 저 회장님 신발 찾아가셔야죠. 손을 보태라. 어디에 손을 보태라는 건지. 손 인턴 아닙니까? 손 인턴? 글쎄 뭐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판상사에서 저희 거 팔아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장님하고 양 팀장님 보고 완판상사를 선택했습니다. 아 역시.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남자는 170 이하 그리고 여자는 160 이하만 직원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키가 작은 사람들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실성 있고 계속해서 키높이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서 커스텀 제품이 있는데 2cm 인솔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그 30년 정도 경력이 되신 깔창 전문가분이 1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깔창이거든요. 깔창이 안에 지금 들어가 내장돼 있는. 이거 어떠세요? 이거 내가 좀 축구해도 되겠는데? 와 진짜 가볍고 이거 진짜 가벼워. 아니 이거 공기, 진짜 가벼워.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요 신발 안쪽에는 이니셜을 따로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플 신발로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단점이 어떤 거냐?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팔아드리겠습니다. 네, 믿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커스텀을 좀 해볼 건데요, 우리 선생님. 네네네. 뭐 완판 상사 직원들 중에 금손이 좀 있을까요? 양 팀장님이. 금손이라는 게 또 상대적인 거라서 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금손이 된 거지. 네, 우리 양 팀장님은 센스가 있어요. 반대로 똥손은 제가 좀 똥손이죠. 팬분들이 아니죠. 우리 바이어 바이어분들이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가시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이쪽 한쪽 우리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양 팀장님 부장님 아니 정이 뭔가 제가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부장님 아이디어만 주시면 제가 전적으로 양 팀장을 믿겠다 이 말이야. 이쪽은 어글리지. 야 빠르게 한번 손 가는 대로. 아니 저 부장님은 손 놓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양 팀장을 전적으로 믿는 쪽으로. 부장 자리 주시는 겁니까? 아니 뭐 하는 거 봐서. 근데 네가 줍니까? 대리 부장을 한번 찍고 오니까 사람이 좀 과감해집니다. 이 모든 미술과 예술이라는 영역이 비우면서 해야 됩니다. 뭘 채워넣으려 하지 말고. 채워넣으라고 줬는데 비우면 어떡합니까? 너무 토다는 경향이 있어. 확실히 벌써부터 느낌이 있어. 그
약간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어, 예. 맞습니다. 빨간색으로. 어,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아, 따라하는 겁니까? 윤대리. 재밌네. 이거 진짜 하다 보니까. 어, 계속 하고 싶다. 자, 뭐 이제 슬슬 마무리 부장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장님은 뭐 약간 뒤늦게 탄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에 마지막에 맞들려가지고 그림 그리는 분 있습니다. 아이고 망했네. 아니 부장님. 네, 아유 이거. 아, 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고. 아,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1일 강사로 나온 서경환입니다. 와. 실제로 완판 상사의 그 매출 기록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제가 네네네 들었어요. 견제가 약간 되시는 라이벌 의식을 좀 느낀다거나 그런 걸 조금 느끼고는 있거든요. 아, 아니, 근데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 아 근데 네.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셨길래 저희를 가르치러 오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이게 또 이게 억 단위를 넘어서 어? 아 어, 억을 넘었어요. 10억 단위 넘고 10억을 넘었어요. 아니 100억 한번 단위를 넘고 100억? 제가 한 거의 조 단위 가깝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더 대박은 최근에 1시간에 다시 5억 정도 판매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 예, 예, 예. 1시간에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또 지금까지 감정의 호소에서 팔고, 내발 와달라고, 무릎 꿇고, 절하고. 마감 직전에 굉장히 다급해질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저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 바로! 없으면 방식을 사용합니다. 없으면 이게 뭘까요? 없으면 불편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정답! 없으면 불편해질 거에 대한 거를 앞전에는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서 전달을 한다면 마지막에 심장에 묵직하게 아 마지막에 그 아 맞아요. 자 우리 동호님 굽이 7cm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7cm가 없어지죠. 그러면 좀 더 생각해봐요. 깔창을 사야죠. 깔창을 사려면 추가 비용이 들죠. 그렇죠. 추가 비용이 들면은 차라리 저걸 사는 게 낫지. 정답 박수! 야 역시 우리 부장님 부모님에겐 좀 딥하게 하이클래스식으로 좀 짜줄까 하고. 야 이게 부모님은 네. 충분히 능력이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잘생겼잖아요. 아. 그래서 방송할 땐 무조건 올려라. 제품을 올려라? 그렇지. 이 친구가 삼각김밥 올렸다가 여러 번 실패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그러면 제품은 올리되 자신을 낮춰라라고. 아! 아니지. 시선은 안 되거든요. 시선을 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딸랑딸랑.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브 커머스계 유재석 성경환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어글리즈 슈즈입니다. 키도 높게 만들어 주면서 이 나만의 신발을 여기에 내꺼야 내꺼 가져가면 넌 고릴라 이렇게 써놨어요. 와. 보안에 철저한 신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요섭님은 얼굴이 작잖아요. 아이. 제품이 커지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음식도 그렇고. 음식. 그렇죠, 그렇죠. 피자 스몰 사이즈가 좋아요. 라지 사이즈. 아, 라지죠. 이제 왕좋죠. 그걸 크게 보여주려면 드는 거예요. 아. 들어서 오 사람 얼굴보다 큰 음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 사람 얼굴만한 왕만두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발음도 발음이고 전달력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저는 촉촉함을 찾는 사람입니다. 촉촉함. 촉촉함. 혹시 여러분들 촉촉침 나라의 전설 아세요? 그게 뭐지? 그 전설이 있어요. 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촉촉한 촉촉침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촉촉침에 촉촉한 촉촉침 나라에 촉촉한 촉촉침을 보고 촉촉한 촉촉침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촉촉침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촉촉침 나라에 촉촉한 촉촉침 문제기가 넌 촉촉한 촉촉침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촉촉침 아니니까 안 촉촉한 촉촉침 나라에 사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촉촉침에 촉촉한 촉촉침을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촉촉침 나라 돌아갔다. 뭐 계속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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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했는데 15초예요. 시작.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도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겠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 문지기야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돌아갔답니다. 돌아갔디야. 18초. 시작.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 촉촉촉촉 야이 촉촉촉촉 야이 촉촉한 초코칩아. 오자겠습니다. 시작.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을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오! 7초! 현재 1초! 제 생각엔 부장님이 절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침이 많고 침이 안 촉촉한 초코침 촉촉한 이기광 씨네요. 저는 촉촉한 혀를 갖고 있고 말을 빨리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시작! 안 촉촉한 초코침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침이 촉촉한 초코 1등! 요섭 팀장님입니다. 8초 와 디자인 포인트도 한번 들어볼까 해요. 저는 뭐 어글리 슈즈라는 이름답게 좀 어글리하게 낙서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 슈퍼셀러의 또 상징성을 담은 그런 신발입니다. 아 여기에는 제가 또 문구를 좀 적어 넣었습니다. 이 어글리즈 슈즈지만 사실 내면이 아름답다. 더 어글리즈 but beautiful. 하이라이트라는 문구와 라이트라는 문구를 한쪽에 새겼어요. 그 말은 같이 걸어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고 배는 저희들의 얼굴 윤, 양, 이, 손. 우리 부장님은요? 일단 뭐 별거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양 팀장이 미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따라했어요. 일단 불은 따라하셨고요. 일단 불은 따라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잖아요. 네. 이 부장 적었습니다. 양 팀장. 양 팀장은 태양. 해라. 물과 불이 있잖아요. 네. 식물이 잘 자라겠죠? 네. 해바라기. 아유 우리 부장님 고생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이번에는 실제 판매까지 할 수 있을지 오늘 또 부장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왠지 1분 동안 제가 다 말할 것 같긴 한데 스카 시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가지고 온 오늘의 어글리즈 슈즈는요. 예, 예.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발이 없으면 여러분들 뭐 불편함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하이라이트의 비공식 굿즈마저 사랑하시는 우리 라이트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예. 제가 이 슈즈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라이트 라이트 갖고 있는 이 슈즈 윤, 양, 이, 손 얼굴 담았거든요. 이 슈즈 없어도 그렇게 불편함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없으면 마음이 안 좋을걸요? 맞아요. 자, 불과 물 이와 양! 이 신발 없어도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없다면 마음이 안 좋을 거예요. 예. 자, 해바라기, 물, 불, 해, 양, 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런 노하우들을 하나도 사용하진 않았어요. 준비! 시작!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네네. 어글리 슈즈인데요. 네, 오늘은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이 신발을 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 신발은 사실 네. 원래 아무것도 그 디자인이 없는 하얀색 무지 그런 신발이었는데요. 이 화려한 디자인 네네네. 제가 오늘 또 그림을 그려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취향에 맞게 좀 커스텀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식이죠? 근데 뭐 신발 화려한 것도 좋지만 일단 신발은 전 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네, 제가 또 무릎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신발 신었을 때 무릎 통증 한 번도 없었고요. 와. 발볼도 넓어요. 네. 근데 이 신발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인의 이쪽. 발 형태에 맞춰서 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뭐 청바지 같은 캐주얼에도 어울리지만 또 이런 정장에도 예, 어울리는 정말 어떤 스톱! 나이스! 아, 자, 제 점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규준님과 동훈님의 점수는 99점입니다. 부장님과 팀장님의 점수는 100점입니다. 와! 부장님과 팀장님은 오히려 덜어내면서 이게 없으면 마치 조금은 안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해. 불. 그게 자꾸 자기 전에 생각난다고요. 그런 심리를 그렇죠. 이용한 세이지의 기법 결국에는 그렇죠. 부장님 팀이 승리. 역시 갑니다.
이니셜을 새길 수 있는 나만의 운동화를 최대 50%까지 지금 당장 어글리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댓글로 완판 이행시를 남겨주시면요 운동화를 선물로 드립니다.